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리고 네이처셀, 그리고 캠시스? 캠시스 29,300원. 아니요, 2,930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자, 종목 방송, 상담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 좀 하죠. 카카오가 139,000원, 그리고 네이처셀이 35,000원, 그리고 캠시스가 2,930원. 자, 그래서 닥터K가 초창기에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시면 성수리님은 표시를 해보십시오. 본 적이 있다 없다. 카카오 방송 옛날에 한 거 있으면 1번, 자, 그래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못 봤다고 하십니다. 일단 카카오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 하락하던 추세를, 자,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여기가 2017년이니까 14, 15, 16, 3년 이상의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니 이제는 관심권을 보자고,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 한 것이 여기입니다. 87,000원대입니다. 닥터K의 매수 포인트는 항상 인정합니다. 자, 우상향할 때 하자 그랬잖아요. 주식은, 그죠? 여기가 어느 지점인가 하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돌려낸 우상향,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돌려내고 있으니 관심있게 보자. 언제? 이렇게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20일과 인근한 지점에서 사자. 자, 우리가 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추세 하락하고 있는 아직까지 이평선이 위에 누르고 있는 지점에서 자꾸 너무 잘하려고 빨리 접근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행히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인근처럼 올라가다가 깨져버리면 밑으로 훅 빠져버리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만 딱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이중바닥 그리다가 밑으로 깨져버리면 밑으로 훅 빠진다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이밍이 아닌데 빨리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진정한 타이밍 여기고 앞으로 이제 목표치 이야기 쭉쭉쭉쭉 하면서 그냥 쭉쭉쭉 갑니다가 아니라 중간에 9만원 가면 멈추고 95,000원 가면 또 멈추고 10만원 등등등등등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자 16만 8천원 인근에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범어사는 경이라고 14만 5천원에서 꼭대기에서 저한테 물어보도 안하고 이 꼭대기에서 샀어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비슷하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자, 세희님 이해되시죠? 여기 쭉 올라가고 20일에 지지를 받긴 하지만 왜 별로다 했는가 하면 오를 만큼 실컷 오르고 난 여기 지지는 지지가 아니라 이렇게 밀려버리면 깨진다고요. 그래서 한번 깨졌고 저한테 안 물어봤었기 때문에 가만 내비뒀어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때 아직 살까 팔까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무조건 팔아 그랬습니다. 16만. 그러고 나도 쭉 빠졌거든요. 근데 16만원에 왜 무조건 팔아라 했냐면요, 자, 분석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년의 기간 동안 빠졌으면 상승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승을 할 것이다 를 기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동기간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간 법칙에 의하면 3년 동안 여기 18만 인근까지 가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16만원까지 제법 높은 가격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가도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중고점도, 자, 쌍봉도 여기서 벌써 시연했죠. 여기 가면 16만원대가 저항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레이트로 딱 올라갔기에 팔아 그날 그 다음날부터 쭉 빠졌거든요. 자, 그 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만 9천원이니까 여기 인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매수 시점이 정확하게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인근에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자, 추세가 돌려내지 못한 시점,
여기 이후로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됐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듭니다. 짧게는 이렇게. 자, 추세선 끊는 법 가르쳐드렸죠.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하락 추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 이것과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저점 부위에서 추세선의 저점 부위에서 끌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 낫고, 이 상단 말고 깨고 내려오면 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더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닥터K는 여기인 것부터 카카오 끝났으니까 쳐다보지 맙시다. 말씀드렸고, 카카오 최근에 제가 언급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카카오 별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사도 된다 했던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닥터K는 우상향 안 하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자,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야 될 포인트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인근이었으면, 자, 이렇게 돌파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상승으로 확실하게 돌려낸 거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세선 상단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10만 8천원이면 3만원 손실이니까, 제법 손실이 있습니다. 그죠? 14만원, 3만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계산 안 되네요. 닥터K 요새 산수가 안 됩니다. 아유, 어쨌든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적어도 11만원대 깨졌으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나았을 텐데, 23% 손실이라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전략, 추후 전략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닥터게임 농담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 안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점을 이룬 자리가 96,000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도 21선, 그리고 여기 깨졌던 11만원대, 11만 1000원대가 아마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요. 빠지게 되면 다시 여기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96,000원 정도 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은 사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면, 좀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도, 자, 네이처셀도 35,000원이면 여기 인근이잖아요, 그죠? 추세가 상승 추세로 급락 이후에 다시 상승했다면 적어도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깨진 이후에 접근을 만약에 하셨다면 매수 포인트가 별로 좋지 않고요. 자,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6,000원에서 64,000원 갔으니까 거의 10% 이상 올랐던 자리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사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급락했고요. 그 이후에 반등세 나왔는데, 자, 이렇게 추세선을 꺼보면 여기가 저항권역입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여기서 사도 그렇고 올라가면 이 저항권인데, 적당하게 차익 실현 못했었으면 이렇게 지금 손실 구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 자, 이렇게 지지저항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이평선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26,000원 깨지면 안 된다. 이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이것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반등 강하게 나오면 34,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그 매수가 근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돌아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상승할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자,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권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26,000은 진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 밑으로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2월 달에 매수하셨다. 2월 달이면, 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수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매수했다면, 자, 그것도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하긴 했는데, 자, 여기가 가격이 6,7천원에서 여기가 35,000원이면, 벌써 3만 가까이, 3만 좀 아니니까, 제법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고점에서 따라간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갔으면, 또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제법 나왔으면, 더블 가까이, 더블은 좀안 됩니다만, 상승이 제법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갭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면, 이게 키스트하고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만 딱 보시면. 그죠? 요 키스트하고 비슷하잖아요. 교수형이잖아요. 교수형. 오르다가 팍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밑으로 쭉 처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차익 실현 잘, 포인트 놓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오른 부분 다 반납하고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썰인 거죠. 잘 챙길 때잘 챙기셔야 된다. 자, 이것은 적어도 여기서 뭐 쭉쭉 가니까 들고 갈수 있었다 치고, 적어도 여기서 깨지는, 20일 깨지는 이런 음봉들 넣을 때, 자, 눈물을 머금고라도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자, 키스트 다시 보여드리죠. 자, 모양 조금 다르지만, 이거 이후에 밑에 달았지만, 자, 그 교수형 다음에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모양, 이런 모양 나오고 나면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 주춤했다가도. 그래서 이런 것을 차트를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나중에 자동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 죽는 모양인데? 몸으로 안 오면, 몸으로 오기 전까지는 적어 놓으십시오. 고점에서 이만큼 밀리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 이런 데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평선 20일 근처에서만 사도 큰 손실 없습니다. 20일 돌파해낸 거요. 밑에 깔아놓은 거 말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이평선 20일을 밑에 깔아놓으면 적어도 큰 손실 없습니다. 그거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 샀는데 막 올라가지고 여기서 아 수익 난거다 토해내니까 못 팔거든요. 잘 아쉬워서. 그럼 적어도 20일 깨지는 이런 데만 팔았어도 수익 내고 팔수 있는 거거든요. 끼워 맞추기 아니죠. 상승하던 단기 20일 이탈은 장대 음봉이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런 거다 무시해버리면 지금 손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캠시스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캠시스 2930원. 자, 2930원이면 또 이것도 한 여기 근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언제 샀습니까? 언제 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또 무엇인지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말씀 적기 전까지는 2930원이면, 자, 여기 인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인근에서 샀다면, 추세 돌려내는 거 보고 샀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았으나, 이렇게 추세 깨지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 2월 3일. 자, 2월 3일. 자, 그래서, 성수님은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차익 실은 이것도 못 해내고 다시 밀리고 난 다음에 손실까지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월 3일에 샀다면 포인트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에 돌려냈고요. 자,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지점이니까 자, 적당히 사셨다. 카카오하고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만 딱 보면.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카카오가 여기 지점에서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괜찮았는데, 좀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추세선 상단이었거든요. 추세선 상단에서 엄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럼 두 개가 매치가 되죠. 볼린저 밴드 뚫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아니라 추세선 상단은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럼 안쪽으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는데 추세가 완전 훼손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워낙 저가 종목이고 추세가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키고 있는데 자, 위에 이평선들 완전 하락 추세로 다 돌아서 가지고 자 21선 잠깐 돌파했습니다만 60일에 누르고 있고 단기 박스권 이렇게 이룰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놓고 보죠. 이건 제가 안본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네요. 자, 그렇긴 하나, 이것도 밑으로 여차하면 처지면, 자, 밑으로 더 빠질 구멍이 남아있죠. 그죠? 빠질 폭이 남아있죠. 1200 정도까지도. 그래서, 추세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완전, 자, 하락 추세로 돌려냈다. 자, 그리고 이 추세선 돌파냈으나, 아직까지 위에 첩첩이 저항대가 남아있다. 2500원, 그리고 2600원대 가면 저항 강하게 받을 가능성 높다. 그래서 본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등 시 선절 의견 드리겠고 2300은 깨면 무조건 선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지 판단은 이성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도 상담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법 긴 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몇번 끊어서 그렇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닥터K 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좀 방송해보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